우리야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쥐야 쥐. 히? 야. 그렇지 그렇지. 카레 맛있다. 사토시는 막 내가 별로 안 좋은 친구들 막 아니라고 아니라고 계속 말해. 그치? 키코도 친해졌어? 키코는 리노랑 친해? 걔가 싫은 게 한 100개 정도 있어. 그래서 난 그렇게 많아? 친구가 안 될 것 같아. 친구가 더 안 될 것 같아? 오늘은 루카스가 방과 후에 아무 수업이 없는 날이라서 이케아에 놀러 가고 있어요. 맞아. 평상시에는 집에서 뭘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 하거든요. 집 밖에 나와서 자기 기분이 막 좋고 들뜨고 이러면 학교 생활에 대해서 물어봐도 대답이 술술 나와요. 너무 예쁘다. 딸기잼은 필요 없어? 딸기잼이야? 아니 그 메이플 시럽. 응 딸기잼. 엄마 이거 있는데 그 껴안기 더 편할 것 같아. 기통수가 똑같이 생겼어. 어? 놀고 올게. 사랑해.
가도 어때? 패스. 왜 패스? 왜 이렇게 많이 컸어? 이미 다 올라갔어. 오늘 친한 언니네 집에 파티룸을 빌려서 다 같이 모이기로 했어요. 진짜 맛있겠다. 와, 치맥 치맥. 야, 좀 명절 같다. 짠. 와, 진짜 맛있겠다. 루카스는 형아가 없어가지고 저한테 맨날 형아 좀 낳아달라고 그러는데 오늘 아주 원 없이 형들이랑 놀고 있어요. 동영상이요. 예야. 오래간만이다. 키놓고 놓은 우리 갔어. 아니, 진짜 귀여워졌어. 오늘 키신 리사이틀이 있어서 이케부쿠로 연주장에 왔어요. 이 공연 티켓을 6개월 전에 구입해가지고 엄청 기대되는 그런 공연이에요. 이따 사인 받을 CD예요. 줄이 꽤 길었는데 그래도 무사히 사인을 받고 나왔어요. 다다음 주 협연도 엄청 기대돼요. 오늘 일부 연주는 쇼팽이랑 슈만이었는데 슈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막 눈물 날 것 같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역시 키신이 러시아 출신이라 그런지 라흐마니노프를 이렇게까지 아름답고 우아하고 쉽게 연주하는 연주자는 처음 봐요. 재밌게 놀았어? 오늘 이 곡을 연주를 했는데 정말 손이 어쩜 그렇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가 있는지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을 정도였어요.
아빠가 좋아하는 햄버거 가게다. 아, 냄새. 냄새 너무 좋아. 얘는 비싸. 근데 하늘 봐요, 하늘. 아, 저기야. 밤에는 괜찮았어. 점심은 별로. 루카스, 너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웃긴다. 한사 할아버지 있어. 또 때리러 온 제가 サドで。うん。あとでゴシゴシ洗って。こちらですね。なんとですね、中からクマ出てきます。 아까 러쉬 매장에서 추천받은 마스크인데 특이하게 젤리 같은 그런 마스크예요. 속의 질감이 푸딩? 슬라임 같은 그런 이런 말캉말캉한 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얼굴에 막 비벼서 바르면 된대요. 뭔가 얼굴에다가 바르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뭉개면서 발라야 되니까 재밌기는 한데 좀 자극적인 것 같아요. 점점 스머프가 되고 있다.